한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갔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주장했는데요. 당 지지율에선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10명의 비례대표 중 4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순번이 정해진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걸고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3년은 넘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조 대표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일국의 대사가 도주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조 대표는 1차로 윤석열 정권 레임덕을 2차로 데드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 선명성을 강조하며 제3당의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입니다.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당초 10석이던 목표 의석수를 상향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2, 3석에서 14, 5석 정도. 이 정도가 우리 조국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합번호 10명 가운데 조 대표를 포함해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란 평가입니다. 벌써부터 방탄용 비례순번 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